우리가 틀어진 이유가 뭘까? 안녕하세요. 저는 2017학년도 빅성예술대학교에 합격한 싱어송라이터 이등영입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없다. 입시장에 들어가서 입시곡을 치는데 막 템포 망가지고 준비해온 섹션도 못 치고 너무 긴장을 해서 이렇게 쳐서 뭐 면접관 분들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셔서 아 떨어졌구나 하고 있는데 추견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추견을 하는데 초견에서 첫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두 마디 정도 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라고 하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망한 줄 알고 그렇게 여섯 마디 정도 들으시고 끝내시고 전 면접장으로 올라가서 면접관님이 맨 처음에 하신 게 오늘 시험 어땠어요? 해서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잘 못 봤나 봐요 라고 했더니 그럼 연습을 많이 했어야지 이렇게 약간 뭔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쫀채로 쭉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대답을 하고 나왔어요. 서로 더 배려했다면 다른 결말이 있었을까? 저는 학기 초에 보컬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컬 연습을 따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곡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들어줬던 이유는 우리가 인차이고 저희 영통캠퍼스 싱어송라이터 앙상블은 이렇게 한 명씩 매주 곡을 써오고 그 곡을 모두에게 들려주고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 입시곡 중에서 여러 곡이 나와서 저는 이 싱어송라이터 앙상블 시간을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노래보다는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곡들을 쓴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으니까 모두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